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 종합지, AI 넷의 하루 얘기죠. 20개, 30개 올라오는 글 중에서 저희가 네이처지, IEEE, 그 다음에 WEF, 이거 다보스 포럼 등등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망한 그런 곳에 실리는 글들을 또 정리를 해서, 그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네이처에서 보면은 어린 시절에 단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당뇨병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애들에게 단 거 먹이지 말라 이거죠. 아이들이 단 거를 자주 먹게 되면은 나중에 당뇨병이 걸리니까 어릴 때부터 단 것을 안 주면 돼요, 그죠? 단 것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단 거 주지, 사탕이나 뭐 이런 거 주지 맙시다. 어린 시절에 단 것을 좋아했던 성인의 경우 당뇨병 위험이 급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에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한 엄마 경우에 아기에게 위험이 따른다. 이게 영국의 1950년대 설탕 배급량에 대한 연구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사탕, 그죠? 이렇게 먹이지 마시, 솜사탕 이런 거 먹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꼭 부탁드릴게요. 솜사탕 효과. 설탕이 풍부한 어린 시절에 식단을 했던 아이들은 고혈압, 우선 당뇨병 이런 것에 걸립니다. 예. 1950년대 설탕 배급량을 분석한 결과 생후 2년 동안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면은 수십 년 후에 당뇨병, 고혈압에 걸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6개월이 된 후에 섭취한 설탕의 양은 나중에 만성질환을 앓을 위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궁에서 설탕을 더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설탕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임신한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병과 아무튼 고혈압의 위험이 더 높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제학자 타데야 그라치너, 이 사람이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그녀와 동료들이 처음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 결론으로 10월 31일 사이언스지에 이 연구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필요로 하는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저는 초콜릿을 아마 그때 먹고 있었는데, 그죠?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잘못 먹어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나쁜 결과가 오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남가자주 대학교, 남가자주 대학교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입니다. 저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을 나왔는데, 여기 일하는 그리치너는 이 결과 임산부와 어린 자녀의 부모가 자신의 식단이나 자녀의 식단에서 첨가당을 제거해야 한다, 그죠? 달지 않게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임신과 수유 중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권장량의 3배 이상을 첨가당으로 섭취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임신하고 난 뒤에 설탕이 많이 땡긴다, 이런 거죠.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어린 시절의 다이어트 긴 그림자. 영국 연구는 초기 영양과 나중에 질병의 위험을 연결한 최초의 연구는 아닙니다. 여러 군데서 했어요. 연구에 따라서 아이가 자궁 안에 있는 동안에 기근을 경험하면 나중에 당뇨병 위험이 두 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워싱턴 DC에 있는 경제학자도 여러 가지, 그죠? 종종 크고 역사적인 충격은 아무튼 영양 스트레스, 소득 변화, 가정의 역학관계 이런 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설탕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당뇨병, 고혈압 걸리더라, 이런 겁니다. 예. 스마트 인슐린은 당뇨병의 최고치와 치명적인 최저치를 또 예방합니다. 영국의 설탕 배급은 영양이 나중에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도 상세하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설탕에 대한 제한이 전쟁이 끝난 지 수년 후인 1953년까지 해제되지 않아가지고, 53년 이후로는 이제 설탕 너무 많이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 권장량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저 연구를 하기 위해서 50만 명의 참가자, 그리고 유전 질병이 있는지 의료 데이터를 보관하는 UK 바이오뱅크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배급이 해제된 후 설탕 섭취량이 극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팀은 배급이 시행된 1951년 10월에서 54년 6월 사이에 임신한 사람을 바이오뱅크에서 찾아내 가지고 배급이 해제된 이후인 54년 이후 저 설탕 먹은 사람, 임신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에 이런 것을 확인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설탕을 많이 먹으면 설탕 제한 기간 동안 임신한 사람들은 설탕 제한 기간 이후에 임신한 사람들보다 당뇨병 위험이 35, 고혈압 위험이 20% 낮다. 설탕을 적게 먹은 사람들이 이 35%, 20% 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놀라울 정도로 당뇨병, 그다음에 고혈압 위험이 높다,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큰 변화가 설탕하고 관련이 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릴 때 아이들에게 설탕을 많이 주면 그 아이는 나중에 당뇨병, 고혈압이 걸린다라는 걸 지금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이게 새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1년 연구한 게 아니고, 이거 막 수십 년 연구를 해서 그죠? 쭉 추적해가지고 봤더니, 설탕을 많이 공급을 했던 그 시절에 임신한 부모들의 낳은 아이가 당뇨병에 많이 걸리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어릴 때 절대로 단거 많이 먹이지 마라. 설탕 많이 먹지 마라. 그리고 임신하고 난 뒤에도 당신이 설탕이 땡길 때 그래도 참아야 된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단 것을 많이 먹은 아이들이 고혈압, 당뇨가 걸리더라라는 굉장히 롱디튜드널 스타디를 했어요, 영국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알려드립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